자신이 선택해서 쓰는 말로 뇌의 회로가 바뀌고 그로 인해 인생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이 지닌 굉장한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주 칭찬해주는 편이신가요?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을 칭찬하는 셀프 칭찬이 아주 자연스럽죠. 나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이거 너무 잘했지. 와 같은 말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데요. 그랬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자신을 칭찬하기는커녕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부끄러워합니다. 또 잘한 것보다는 못한 점, 부족한 점을 자책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자기 긍정감을 높이려면 나 자신을 자주 칭찬해주면 좋다고 해요.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방법이 칭찬일기를 쓰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일단 나부터 칭찬합시다 라는 책 속에 우리가 왜 칭찬일기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나에게 하는 말이 인생을 바꾼다는 건데요. 저도 이 말에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습관처럼 자책하는 말을 하기보다 칭찬해주는 긍정의 말을 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요즘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거나 자존감이 낮다고 느낀다면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신을 칭찬하는 칭찬일기 쓰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 칭찬일기 어떻게 쓰면 좋은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나부터 칭찬합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 인생을 바꾼다. 칭찬일기, 새로운 나를 만나는 방법. 자신을 칭찬하는 칭찬일기를 통해 칭찬할 부분을 찾고 자신을 인정하며 칭찬의 말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다정히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샘솟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생명에 잠재된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은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은 살아갈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갈 힘은 약해집니다. 칭찬일기를 쓰면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잠재의식으로 지니고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의 힘이 넘쳐흐르게 되고 생명은 빛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능력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즉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것이 칭찬일기입니다.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깊고 폭넓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칭찬일기를 쓰면 다양한 능력이나 의식, 감각, 감성이 예전보다 밖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나와 만나는 기쁨을 늘리는 일이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연 속 다른 생명과 공생하는 것의 소중함이나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론이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기 존중감과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방법인 칭찬일기로 자신과 주변, 그리고 사회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넓어지기에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쓰기만 해도 자기 긍정감이 쑥! 기분이 좋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뇌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과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칭찬일기는 뇌가 기뻐하는 칭찬의 말을 매일 쓰는 것이므로 행복 호르몬이 더욱 잘 분비되고 나아가 면역계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게다가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 감정 조절이나 집중력, 의욕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앞부분, 전두전야 기능도 좋아진다고 하니 칭찬일기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무궁무진하겠지요. 칭찬일기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손글씨로 글을 쓰는 것은 전두전야의 혈류를 좋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칭찬일기를 쓰면 뇌, 마음, 신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뿐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유전자적 관점에서 보아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전자 연구원인 무라카미 가즈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유전자를 무려 90%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발상, 마음가짐과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장점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의식을 높여나간다면 잠들어 있는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칭찬일기는 자기 내면에 원래 지닌 힘을 강화하여 잠들어 있던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즉 새로운 자신과 만나는 방법이며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고 생명에 기쁨을 주는 삶의 방식을 익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탓하는 회로가 아닌 칭찬하는 회로를 만들자. 칭찬일기를 쓸 때 가장 기본은 칭찬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칭찬할 일을 찾아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일을 찾아서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할 때는 칭찬의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10분 일찍 출근했다 라는 문장에는 설명만 있고 칭찬의 말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10분 일찍 출근했다. 대단하네. 이렇게 쓰면 칭찬한 것입니다. 뇌가 칭찬받았다는 걸 알도록 칭찬의 말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반복하면 여러분에 대해 자신을 칭찬하는 사고 회로가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칭찬 회로라고 부릅니다. 칭찬 회로가 중요한 이유는 삶의 토대가 되는 의식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고 회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칭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부모님이 칭찬해 주신 적이 없으니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만 의식하면서 칭찬의 말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의 사고 회로가 바뀝니다. 칭찬 회로는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질책하고 싫어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칭찬 회로를 새롭게 뇌에 만들면 후천적으로 만들어버린 자신을 질책하는 회로가 점점 작아지며 자신을 질책하는 버릇도 사라집니다. 의학박사이자 뇌과학자인 다카다 아키가즈 씨는 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뇌는 점점 배선을 바꾸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과 같은 뇌로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칭찬하기 위해 칭찬할 일을 찾아서 쓰다 보면 뇌는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돌리고 칭찬하는 회로, 곧 칭찬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을 칭찬한 적이 없던 사람도 부모님의 칭찬을 들은 적이 없던 사람도 위화감 없이 칭찬을 술술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좋은 점과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칭찬일기에 쓰면 됩니다.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 글을 쓰기 위한 노력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일기를 쓰면 쓸수록 칭찬 회로는 굵어지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져 원래 여러분의 생명이 지니고 있던 잠재의식과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칭찬 회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단점만 보이던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어느샌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람의 단점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좋죠. 자연히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개선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쓰는 말로 뇌의 회로가 바뀌고 그로 인해 인생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이 지닌 굉장한 힘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기적의 글쓰기. 칭찬 일기를 실천함으로써 자기 긍정감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력도 좋아집니다.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자기 표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견, 하고 싶은 말 등을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없고 상대방의 의견에 따르기만 하면 불만이 쌓여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쉬워집니다. 자기 표현을 잘하게 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활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칭찬일기를 쓰면 자기 긍정감과 자기 표현력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힘이죠.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러한 힘을 길러주는 게 칭찬일기의 특징입니다. 기적을 부르는 칭찬일기, 제대로 활용하기. 효과를 쭉쭉 올리는 10가지 방법. 큰 마음을 먹고 칭찬일기를 썼다가 잘못되거나 효과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글을 써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풀이해서 읽으면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칭찬일기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다음 10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불평이나 불만은 쓰지 않는다. 불평과 불만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쓰면 쓸수록 칭찬회로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지친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늘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고쳐 생각합니다. 이걸 의식하고 있으면 기분을 빨리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일이라도 시점을 바꾸어서 칭찬한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매일 같은 걸 칭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같은 일이라도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칭찬하면 신선함이 느껴지는 동시에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먹다니 대단해 라고 칭찬했다고 가정합시다. 오늘은 같은 일이라도 아침부터 식욕이 있다니 건강하다는 증거야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난 대단해. 매일 아침 몸을 생각해서 아침을 먹는 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야. 훌륭해.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를 지키는 건 나다. 칭찬일기는 애초에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활동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칭찬합시다. 내 편은 바로 나입니다. 4.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일을 해버렸어도 자기를 심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엉겁결에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나중에 마음속으로 후회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계속 마음을 정리할 수 없으니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건 화날 만한 일이지. 그래, 맞아, 충분히 이해해. 라고 친구의 이야기에 공감하듯이 상냥하게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주변에 화풀이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받아들이면 빠르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때때로 다시 읽는다.
칭찬회로 활성화하기. 칭찬일기를 다시 읽으면 과거 자신에게 쓴 칭찬의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행동입니다. 칭찬회로를 더욱 두껍게 만들어 도파민과 같은 쾌감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기만의 방식과 속도대로 일기를 읽어도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읽으면서 자신의 장점을 재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6. 소리내어 읽으면 뇌는 더욱 기뻐한다. 소리내어 읽어서 칭찬회로를 더욱 활성화하기.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소리를 내서 읽으면 뇌에 좋은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칭찬회로를 두껍게 하는 칭찬의 말을 직접 입으로 말하고 귀로도 듣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애써 쓴 긍정의 말이니 뇌를 더욱 기쁘게 하여 생명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이끌어냅시다. 7. 컴퓨터보다는 손으로 쓰자. 뇌과학으로도 증명되다. 손글씨의 효능.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데 익숙하면 그게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일부러 공책에 써야 해?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손글씨가 긍정감을 이끌어내기 쉽다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뇌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도호쿠 대학의 교수인 가와시마 류타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진행한 뇌 연구를 통해 IT 기기에 전두전야의 혈류를 낮추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전두전야가 쉬는 상태인 거죠. 앞서 말했듯 전두전야는 뇌내 전두엽의 앞부분으로 이 전두엽은 사고력이나 창의력, 감정 조절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움직이는 경문 베끼기나 색칠 공부가 전두엽을 비롯해 뇌의 모든 부분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진 것처럼 같은 말을 써도 컴퓨터와 손글씨가 뇌에 작용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외출했을 때 오늘은 이걸 칭찬하자 라는 생각이 들면 스마트폰에 메모해뒀다가 집에 돌아와서 칭찬일기에 베껴 쓰는 등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적절하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8.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을 다시 확인한 후 칭찬한다. 발상의 전환. 일부러 특별한 일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을 주목해봅시다. 당연하게 여기며 하던 일에도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돌이켜보고 일기를 쓴다는 감각으로 작성하면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자신을 칭찬하고 끝내도록 신경 씁니다. 9. 격려의 말, 다정한 말을 덧붙여 쓴다. 셀프 힐링 기술.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잘했네. 이만큼 노력했으니 그것만으로도 훌륭해. 자신을 믿자. 자신이 직접 격려하거나 다정한 말을 덧붙이려고 신경 쓰면 칭찬 파워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건넨 말로 힐링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도 충분히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10. 희망을 품고 이루고 싶은 일도 덧붙인다. 칭찬회로 강화와 희망 실현. 이미 말씀드렸듯이 칭찬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입니다. 말에는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과 사고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미지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실현된다. 이미지는 실현된다는 건 생각과 이미지의 근원인 말 속에 말의 내용을 실현한다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칭찬한 후 원하는 일을 매일 덧붙여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영어회화 연습을 3시간 했다. 열심히 했구나. 대단해. 곧 통역 업무도 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일이 곧 생길 거야. 칭찬일기를 쓴 지 오늘로 2년째다. 만세. 꾸준히 잘했구나. 케이크 가게를 열겠다는 나의 꿈을 반드시 이룰 거야. 꾸준히 열심히 하자. 와 같이 씁니다. 칭찬의 종류를 늘리자. 칭찬의 말 리스트.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칭찬일기는 단순히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음 사용하기 좋은 칭찬의 말 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용한 적 없는 칭찬의 말도 계속 써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사용하기 좋은 칭찬의 말 리스트. 마음이 넓어. 정말 잘했어. 나무랄 데가 없어. 뛰어나. 제대로 하고 있어. 씩씩한 나. 자랑스러워. 나의 힘이 강해졌어. 마음이 굳센 사람이구나. 발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제법 잘하네. 끈기 있어. 한 단계 상승했어. 반짝반짝 빛나. 이게 나의 강점이야. 친절한 내가 좋아. 그게 좋은 점이야. 당당해서 멋져. 배려심이 많네. 황홀해. 최고야. 결단력이 있어. 센스 있어. 너그러워. 호감도가 올라갔어. 관대해. 미래가 유망해. 그릇이 커. 더 발전해서 기뻐. 용기 있어. 매력 있어. 책임감 있어. 성과를 냈어. 존경받을 가치가 있어. 추진력 있어. 다정다감해. 최선을 다했어. 남 포용력이 커. 상냥해. 자기 표현을 잘해. 융통성이 있어. 이해력이 좋아. 유연해. 생기 넘쳐. 분위기가 밝아졌어. 판단력이 좋아. 장점이 많아. 학습력이 뛰어나. 신뢰를 얻고 있어. 만족스러워. 재치 있어. 꿈꾸는 나를 만나게 하는 말의 힘. 내가 쓰는 말로 인생이 바뀐다. 사고나 생각은 현상이 된다. 또는 이미지는 실현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성공하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려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주체인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주체인 자신의 모든 것을 긍정하고 믿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생각과 사고, 이미지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을 사용하는 자신이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떠올려도 실현하기 어렵고 오히려 계속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자기 이미지를 갱신해 나가면 저절로 생각은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상태가 됩니다. 그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실현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칭찬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일을 칭찬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칭찬일기를 쓰며 익숙해지면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로 들어본 적 없거나 사용한 적 없는 말과 표현이라서 거부감을 느끼는 건 칭찬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칭찬일기를 계속 쓰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면 부정적인 말이나 표현을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처럼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려고 해도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생각과 사고를 만들고 행동을 선택하며 자신을 형성하고 인생을 구축하는 데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말과 생각이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아 본연의 모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 일기를 쓰면 기쁜 일이 따라오는 이유. 자신을 칭찬하고 주위 사람에게도 칭찬의 말을 하면서 뇌와 생명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는 밝은 기쁨의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게다가 작은 행복, 기쁨 찾기로 기쁜 마음으로 있을 때가 많아져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 에너지도 더 강해집니다. 이 에너지가 좋은 일과 기쁜 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질의 에너지는 가까워진다는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여러분의 생명이 내뿜는 에너지가 유사한 성질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과 현상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못한 행복한 일이 생기거나 원하던 일이 빨리 실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매우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짓궂은 사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떼어내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명이 지닌 에너지는 자신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에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틀린 감정과 생각을 강하게 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마음에서 내뿜으면 같은 성질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과 현상을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표면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계속 품고 있어도 자기 긍정감이 낮고 침울해하고 있으면 실현은 멀어지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걸맞은 일들만 펼쳐집니다. 즉 좋은 일, 행복한 일을 끌어당기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수련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에 주목하면서 자기 생명이 지닌 미지의 무한한 힘을 믿고 신념을 지니면 됩니다. 이것이 소중한 인생의 토대가 될 겁니다. 기뻐, 운이 좋아, 행복해, 고마워, 즐거워, 괜찮아 와 같은 칭찬의 말, 기쁨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사용해서 행복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 내어 있다였습니다.